이곳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대목이 지금 십패양품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십패양품은 보살 수행의 52계의 중에서 제 31번째부터 40번째에 이르는 계위로서 그냥 해향이라고도 말을 하고 해양은 대비심으로서 구호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을 구호한다는 뜻이라. 해양심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십향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제1해양은 구호 일체 중생 이중생상 해양, 이름이 좀 길게 되어 있죠. 이 구호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비심을 뜻하고 이중생상의 중생의 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로 하죠. 그래서 자비와 지혜를 겸해서 해양 이름을 첫 번째부터 아주 강력하게 해놨습니다. 그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대목을 우리는 육바라밀가, 사습법, 보시습, 에어습, 이행습, 동사습. 뭐, 그런 식으로 해서, 1차 해양에서는, 이건 전부 희망사항이죠, 사실은. 원수하고, 원수는 우리 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조금만 친하면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고. 그런데 원수와 친한 사람을 평등하게 본다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또 있어야 되고, 원수와 친한 사람을 평등하게 보려고 하면은 자비심이 있어야 되죠. 근데 대부분 우리 무자비한 사람들은 이게 원칙이 평등할 수가 없는데, 첫 가문부터 들어갈 수가 없죠. 두 번째 해양은 불계 해양이라고 하는데, 이 불계 무너지지 않는 삼보에 대한 신심을 뜻하는 것이고, 그럼 등 일체불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부처님과 동등한 해양을 하겠다. 굉장한 뜻이죠. 당랑 거철. 예, 새우가 막 고래하고 싸우려고 달게 되는 그런 저거죠. 예. 그러니까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뭐 위법망구라고 목숨 바쳐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구하겠다고 하는 정신 상태가 등 일체불 해양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일체처 해양에, 일체처에 다 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자비심이 있어야 일체처에 가죠. 그러니까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골목에서 쪼잔하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기하고 코도 맞는 사람들끼리만 살다 가는 것이고. 제 다섯 번째는 무진 공덕장 해양. 어느 정도가 아니라고 한량이 없이 그냥 수행을 하는 것이요. 그 남이 좋은 일 있을 때 항상 따라서 기뻐해 주는 것,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섯 번째는 수순한다, 평등한 성근해양이라고 하는 건, 여기 수순이라는 말 자체가 응간 법계성하라, 법계 성품을 가내봐라, 법계 성품이 공한 줄 알고 보시를 행하고, 법계 성품이 공한 줄 알고 지계를 행하고, 법계 성품이 공한 줄 알고 인욕을 행한다. 이것이 이제 수순이라고 해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속을 다 빼내서 재무자성 종심기라, 이걸 갖다가 심생적 종정 법생한다는 이치를 마음이 일어나니까 각가지 법이 일어난다고 알았을 때 반야낭지가 화련히 뜨거워올라야 수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수순 등간, 이 평등할 등자가 많이 나오게 지금 등장이 되는데, 이 평등할 등자는 우리 불교에서는 이판이라고 합니다. 이판. 시공을 초월해가 있는 상태를 평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평등, 반대말은 뭐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사판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명년, 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진공묘유를 꿰뚫고 있을 때 오늘 하는 대목이 바로 진여상해양이라고 하는 것이, 여라고 하는 것은, 여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다 이 말이거든요. 완전히 같아진 것을, 진짜 같아진 것을 진여상, 부처님하고 완전히 동등해진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가 여덟 번째 해양 단계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대목은 진여상 해양이 진여상 자성 해양입니다. 원래 범본에는, 산스크리트 본에는 진여상 자성 해양인데, 여기서는 공덕상의 모습을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상만 취해가지고
한문으로서는 진여상해항이라고 간단하게 해놨지만은 또 자성해항까지 그 상과 성을 같이 언급을 해놨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판입니다. 이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건 성질이죠. 안에 바탕이고. 상이라고 하는 건 사상이라 현상,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여상을 수순해서 뭐 이렇게 성근을 성취하고 장성근을 성취하고자 한다 해서 오늘 여기까지가 뭐 우리가 이제 배운 대목을 시작할 대목이라서 제가 빨간 글씨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진여상 해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해양이든 다 그래야 되겠죠. 수, 따를 숫자, 모양 상자, 수상해양이 있고, 수상해양은 뭐라 했죠? 보리해양, 중생해양, 상구보리, 화하중생, 그 다음에 이상해양. 저 뒤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298페이지 보면 이제 실제해양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목이 바로 이상해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을 따라가는 해양 중에서 첫 번째 성근을 쌓는다. 성근을 쌓는다는 말 자체가 아마 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경계에 대해서 이제 해양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불자야 하자가시 보살마살의 진여상 해양고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살의 진여의 모양인 해양 진여상 해양이라고 하느냐. 불자야 차 보살이 정념 명료하야 기심이 견주하며 불자야 다 찾으셨습니까? 이 보살 마하살이 바른 생각이 정념이 명료하야 기심이 견주라 그 마음이 견고하게 머문다.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을 바른 생각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 여기서는 명료라고 하는 것은 명료한 의식, 지혜를 명료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주 확고한 선정과 지혜를 표방하고 있죠. 그래서 진여상 해양을 하려면은 뭐가 같이 갖춰져야 되겠어요?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지간 쌍수, 정해 쌍수. 자, 일러 보십시오. 우리 흔히 지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는 사마타고 관은 비파사나라고 하죠. 지는 지관이라고 하고 관은 관관이라고 하죠. 예? 뒤에 관자 띠 뿌리고 흔히 지관 이런 게 사람에 따라서 지간 별수 사마타를 먼저 닦아야 될 사람은 운각경에 자세히 나오죠. 정환적 해가지고 또 비파사나를 닦아야 될 사람 삼마발제를 닦아야 될 사람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근기에 따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얘기 되는 게 아니니. 그, 여기서 처음에 정념 명렬한 것은 정해 쌍수고 제가 한번 봐달라고 했던 건 이거였죠. 사실은. 지간은 인의 입장입니다. 인. 거친다, 살핀다고 인과를 따졌을 때 인의 입장이고, 거치고 살피는 이 힘이 선정과 지혜로 나중에 결과물로 나왔다. 결과물의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정해가 되고. 인의 입장에서는 지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리 미혹하야 정의 수행하며 미혹을 멀리 떠나서 집중하는 마음, 오롯한 마음으로 수행하며 여기도 미혹한 마음을 떠난다는 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명료한 지혜가 되고 미혹한 걸 갖다 캄캄한 걸 환하게 밝혀보니까 그것을 명료한 지혜라고 하고 오롯이 다른 잡념이 없고 산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으니까 바른 생각이니까 이걸 뭐랍니까? 전의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선정 이게 정의 쌍수가 되겠습니다. 정의 쌍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정의 힘이 깊어야 하두가 사마타가 깊어야 끊는 힘이 깊어야 그 저기 하두가 안 끊어지죠. 염불도 안 끊어지고 예. 그 잡념이 많은 사람은 염불도 뚝뚝 끊어져 버리죠. 일단 끊는 번뇌에 시달려 버리니까 뚝뚝뚝뚝 끊어져 가지고 그 끊어지면 나중에 뭐 합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면 조실 쌤이 시자 돼가 조신다 이게 조신.
또 꺼내지는 순간에 조실 쌤이 되어버리거든. 막.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분 계시네. 심심부동하야 성불개업하며 깊은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서 무너지지 않는 업을 이루며, 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바깥의 반영 경계가 오더라도 무너뜨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죠. 깊은 마음이 되기까지는 직심이 있어야 되죠. 선행 조건이. 아주 고된 마음이 되었을 때 깊이 박힐 수가 있고, 깊은 마음이 되었을 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지면서 깊어지는 사람이 바로 강대심이, 방편심이 넓어지게 되죠. 여기서 성불개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그, 성불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치에, 진리에 개합을 해서 흔들림이 없는 요지부동한 상태, 딱 들어맞는 거. 계리부동한 상태, 경계에 흔들림이 없는 거. 그래서 여기서 깊은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는 업을 이룬다. 이러는데요. 치일체지하야 종불태전하며, 일체지혜에 나아가서 종불태전하며, 끝까지 태전하지 않는다. 그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부처님을 취향하면서 목적, 우리 데스티네이션이 목적지가 일체지다, 일체종지다 하기도 하고, 우리가 니 부처님. 부처님을 구해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악업장이 소멸된 사람만 물러나지 않죠. 악업장이 많은 탐진치 있는 사람들 쪼매 하다가 퍽 자빠져가지고 남 욕이나 하다가 공부는 어디 가버리고 없죠. 종불태전에 끝까지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완벽한 수송한 정진력이 굳건한 걸 얘기하네요. 지구 대성하야 용맹무예하며, 뜻에 대성을 구하되, 혼자 쪼잔해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대성을 구하되 본심으로 제대로 산다 이거죠. 용맹무예라,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탐욕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탐욕심이 없는 사람들을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해서 반야심경을 어떻게 하죠? 심무가에 무가에 무유 공포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에 탐진치가 있는 사람은 공포심이 달달달 떨잖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있는 것 잃어버릴까, 없는 것 못 잡을까 싶어서. 식재득본하야 보완세간하며,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심어 세간을 두루 편하게 한다. 이게 덕을, 모든 덕을 심는다는 것이 자비를 충분히 베풀어 주고, 또 지혜롭게 해서 여러 사람들을 편안하게, 이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렇게 좀 골치 아프거든요. 멍부라고 그래요. 멍부. 전에도 제가 한 번씩 말씀은 드렸지만은, 제가 밤나무가 하나 있는데, 밤나무 밑에다 소각장을 만들어놔가지고, 기가 차 죽겠다. 이렇게 밤나무가 죽어버렸는데, 그래, 아주 뭐라 하지는 못하고, 야, 내년에는 군밤 열리겠다. 이러고 말았어요. 우리 전에서는 반야 도태라고 했어요. 반야. 반야 바라밀로 도태식인다. 살릴 도자, 살릴 태자. 조리지를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뒤에 남는 거는 돌만 남잖아요. 반야로서 여러 가지 잡다한 걸 걸러내는 걸 갖다 반야 도태라고 하면, 여기가 뭐 그런 정도 되겠어요.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심어서 세간을 두루 편안하게 한다. 이게. 생성성건하야 수백정법하며, 수승한 성건을 내고 희고 깨끗한 법을 닦는다. 번뇌 찌끄레기를 갖다가 싹 닦아내버리고 깨끗한 법, 이렇게 이제 선정이 주어지는 거죠. 대비 정장하야 신보성취하며, 대비가 정장해서 대자, 대비한 마음이 정정해서 마음의 보배를 성취하며, 자비와, 그 자비가 이제 정가되고 지혜가 원만해져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으면은 삼매 절대 들 수 없고, 삼매 들지 못하기 때문에, 삼매 들지 못하는 건 이유는 뻔하죠. 습심위계라. 마음이 흔들리는 걸 거두어 잡았어야 계라고 하고,
인계생정이라 그 계율로 인해서 선정이 도단하고 인정발해라 선정을 인해서 지혜가 도단한다. 계정의 사막 닦기 전에 그 전에 전제 조건이 항상 3점차라고 했죠. 재기조인 고기정성 위기현업. 그 세 조건이 안 되면 신심이 절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신심이 일어나서 신심이 무르익지 않으면 발심이 될 수가 없고. 상념 재불하여 호지정법 하며 보살도에 신라 경고하여. 여기서 근본 신심, 삼보에 대한 근본 신심을 얘기해 놨네요.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걸 우리는 염불이라 그러죠.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염불이 아니고 무념입니다. 무념. 무염불입니다. 무염불. 부처님 더 이상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죠. 자체가 부처님이다. 중생은 염불을 하고, 부처님은 무념이고, 그렇죠. 바른법을 보호하며 호법하고, 보살도의 신심이 경고한다. 믿음이 막 정작하는 것 같아요. 성취 무량 정묘 성건하며, 한량 없이 청정하고 미묘한 성건을 성취하며, 근수 일체 공덕 지혜하며 근수 부지런히 닦는다. 무엇을? 공덕과 지혜를, 일체의 공덕과 지혜를 닦는다. 위조사하야 생중선법하며 조사가 되어서 여러 선한법을 내게 한다. 뭐 선한법이라고 하는 게 전부 복을 짓고 복을 아끼고 석복하고 또 지혜와 자비 뭐 복지와 대비 뭐 이런 정도죠. 이지 방편으로 이위해양이라. 이 지 방편으로 지혜 방편으로 이위해양이라. 해양을 하나니라. 그다음에 이제 선근 관찰. 보살이 이 시에 해안 보관하니 소유 성근이 무량무변이라. 보살이 그때에 있는 성근이, 소유 성근이 있는 성근이, 가지고 있는 성근이 한량없고 거지없음을 지혜의 눈으로 널리 관찰하나니라. 그렇게 무량무변한 것을 소유 성근이 무량무변함을 지혜로서 관찰한다. 이렇게 햇빛이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고 꽃이 쏟아지고 바람이 쏟아지는데도 어리석으니까 지 앞에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고 넘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쏟아지는 햇빛으로 전기도 만들고 지나가는 바람으로 뭐 또 다른 걸 만들기도 하고 매일매일 차고 넘치죠. 뭐 매일 하루도 쉼없이. 그 다음에 기재 성근 수섭시에 약 구연가 약 방구와 약 정치와 약 지가 약 전여와 약 기행가 약 명달가 약 정신과 약 계시하니라. 이 그 모든 성근을 기재 성근을 수섭하는 때에 닦을 때에 옆에 도와주는 반연하는 반연을 보조적인 조건을 연 외연이라 하죠. 조건을 구하거나 판도구 호대 그 우리와 저기 초바심 장문이 배웠잖아요, 그죠? 판단한다. 이 판자는 판사할 때는 안에 힘력자를 써요. 판사가 권력이 있는가 봐요. 변호사 할 때는 뭐 많이 뜯으니까 뭘로 씁니까? 판자 옆에다가 말소문 여가지고 말로 가리는 거는 말소문이 변. 그 다음에 이제 칼로 쪼개는 건 그 칼인자도 엮기도 하고, 변자 엮기도 하고. 판사가 제일 힘이 센가 봐요. 판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판단한다, 마련한다, 이 말이. 도구를 마련하거나, 약, 정치와 깨끗하게, 다스리거나, 또, 치입과 나아가고, 취향한다, 그랬죠. 나아갈 치자, 들어갈 치자, 출입한다, 이 말입니다. 나가고 들어가거나 전려와 오로지 그냥 멸려 힘을 다하는 것과 부지런하게 힘쓰는 것과 힘쓸렸자 기행과 행을 일으키거나 또 명달과 분명하게 확실하게
통달하거나 약 정심과 자세하게 정 정밀하게 정 정은 이제 이 정도 정자는 알곡식처럼 깨끗하게 그 껍데기 다 뺏겨내고 키질하고 도정해가 놓은 걸 이제 쌀 정자 정밀롭다 할 때 정자죠. 그러니까 한 팔지보살쯤 되면 이제 정심쯤 되는 거지 사실은. 정심 자세하게 살피거나 미밀 간주하는 거. 약 계시하니라. 보통 사람이 자기 마음이 거칠고 생각이 거칠면 보는 것도 거칠어서 대충대충 하지만은 설거지 하나나 뭐 글 하나 쓰더라도 사진 한 판 찍더라도 야무진 사람들은 전혀 다르죠. 정밀하게 생각하죠. 정심이죠. 살필 심자. 초, 그 다음에 여시 일체가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유, 종종, 문가, 종종, 경가, 종종, 상가, 종종, 사와, 종종, 분가. 종종,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문은 출입할 수 있는, 그, 얘기하죠. 뭐, 문에는, 자, 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출입한다고 하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진공과 묘유처럼 있고 없는 데서 왔다 갔다 생멸과 유생유멸과 불생불멸을 이렇게 예, 무량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종종 문이라고, 방편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튼, 불교에 대한 신심이 아니를 나란 것은 경전의 내용의 문,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법을 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이 수행하는 방법을 경전을 일단 믿지 않고 거기에서 설명해 놓은 구체적인 방법도 믿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수행하냐 일일이 물어보잖아요. 뭐 수행은 무슨 수행, 뭐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종종 경계라, 그러니까 종종 경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경계나 법의 경계를 이제 따라가는 걸 얘기하고, 종종 상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양에서 천차만별에 나오죠. 흔히 우리가 저기 부처님을 그 조성할 때 전단, 똑같은 전단나무라도 불상을 조성하면 부처님이 나오고, 보살상을 조성하면 보살이 나오고, 중생상을 조성하면 중생상이 나온다. 일상에서 천차만별의 다양한 모양이 나오는 것 같다. 여기서 종종상이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한 경계상에서 또 그 상무가, 소나무가 하나 있더라도 소나무 이파리가 길고 짧은 거 가리키는 방향이 전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과가 한 나무에 달리더라도 천차, 일상에서 무량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걸 종종상이라고 얘기해야죠. 종종사. 각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견디는데 일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거나 심리적인 현상들을 이 바깥으로 표출 때 나오는 것을 종종사건이라고 하죠. 사물이라고. 예. 그 사람에 있어서는 인사가 되고 뭐 물건에 있어서는 사물이 되고 그랬죠. 인물, 사물. 종종분과 각가지의 분수가 있다. 그죠. 종종행가, 종종명자와, 종종분별가, 종종출생가, 종종수섭하니. 종종의 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은 뭡니까? 보시지계.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84,000 바라밀 행입니다. 행. 종종명자와, 예, 명자라고 하는 것은 능히 이름자를 설명해내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죠. 지금 봄입니다. 봄. 봄이 왜 봄입니까? 이름에 분명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봄. 왜 봄이에요? 봄에 되면 세상이 많이 보인다고 봄. 꽃이 보인다고 봄. 여름 되면 창문 확 연다고 여름. 매실이 종종 열린다고 여름. 그래. 가을 되면 노을처럼 가을이 익어간다고? 가을. 가을인가? 겨울은 겨우 산다고 겨우. 이름에는 각가지 이유와 그 뜻이 있어요. 그죠? 이름 괜히 붙인 거 아니잖아요. 소라가 했을 때 소라는 이름이 있고, 노루라 했을 때 뭐 노루가 이름이 있고, 해바라기를 했을 때 해바라기가 뭐 분명히 뜻이 있고, 해바라기, 아, 해 뜰 때 피는 꽃인가, 해 따라 댕기는 것 같다. 달맞이 꽃이라면 언제 피겠어요? 아, 달 뜰 때 피는 것 같다. 이렇게 대충 알면 돼요. 저는 이름이 용학을 띠가지고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요번부터는 이제 공부 안 하려고 방학이라고 바꾸려고. 종종 분별이라고 하는 것, 분별은 여기서 망상 분별이 아니고, 각가지
변별력을 갖춘 아주 뛰어난 결정적인 확신을 가진 능력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 아, 저 사람 분별력이 있는데 하지 않습니까? 그죠? 딱, 그냥, 종종 출생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뭐, 난다는 게 아니라 소견이, 탁월한 소견을 가지고, 각가지, 뭐, 아침, 저녁으로 사람이 뛰어난 사람들은 금방금방 자라거든. 대나무 자라듯이, 죽순처럼. 생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걸 이제 종종 출생. 아, 굉장히 어쩌 이 말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종종 수습하니, 수습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각가지 닦는 일이 사람마다 연불 하든지, 수행, 저기, 뭐, 하두를 들든지, 경전을 보든지 다 달라요. 예. 그 다음에, 귀중 소유 일체 성근이 실실 취향 심력 성심지 소근립 일세계 실해향 일체 종지하야 유일무인이라. 그 가운데 있는 일체 성근은 모두 심력의 법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건립된 것이고, 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힘이죠. 법에, 불법에. 심력이란 말 자체가 완전히 충분한 퍼펙트한 이런 뜻입니다. 일체 종지에 해당하는 것이에서 무불통지나 이사라. 부처님은 뭐 무불지 이사라 그러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지만은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미 다 버렸다. 이렇게죠. 부처님이 다른 이름을 무불지 이사라고 하죠. 일체 종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오직 하나요 둘이 없느니라. 이제 성근으로 여시 해양하나니 소희 원덕 원만무에 신너바야 수보살행하며 모든 성근으로 여시 해양하나니 이와 같이 해양하나니라. 어떻게 소위부터 이제 답이 되겠네요. 이와 같이 해양해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보리해양이라 해놨죠. 해양 보리 해양 보리 해양하고 아까 중생 해양은 어디에 속한다 했습니까? 상해양에 속합니다. 그죠? 예. 이른바 원컨대 원만하여 무의 신, 걸림없는 몸으로 하는 업을 얻어 보살의 행을 닦아지다 하며, 원덕 청정 무의 구업하여 수 보살의 행하며, 원컨대 청정하고 걸림이 없는 입으로 하는 업을 얻어 구업을 얻어서 보살의 행을 닦아지다 하며, 뭐, 신구의 삼업이겠죠? 신구의 삼업이 돌이키면은 번뜩치면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업이라 하지 않고 뭐랍니까? 삼밀이라고 하죠? 신비롭다, 이러죠. 예, 완전히 그 꽃가루에서 이제 꿀이 완성이 되어버린 거죠. 원덕 성취무에 의업하여 안주 대성하며, 원컨대 걸림이 없는 무에의 걸림이 없는 뜻의 업을, 의업을 성취해서 안주 대성이라, 대성에 머물러지다. 라고 하며, 원덕 원만 무장의 심하야 정수 일체제 보살행하며, 원컨대, 원만하고 무장의 심, 장애가 없는 마음을 득하여 얻어서 정수, 깨끗하게 청정하게 닦는다. 모든 보살행을 청정하게 닦아지다라고 하며, 원기 무량 강대시심하야 주거음 무변 일체 중생하며, 원컨대 일으킨다. 무량하고 강대한 보시할 마음을 일으켜서 무량 광대시심 거지없는 일체 중생들에게, 무변 일체 중생들에게, 끝없는 가없는 일체 중생들에게 주급한다. 두루두루 공급하여지다 라고 하며, 원어 제법의 심덕 자제하여 연대 법명하여 무능 장패하며, 문컨대 모든 법의 마음이 자제하여 큰 법의 지혜를 연설하되, 연대 법명하여 무능 장패라. 장애할 리가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덕 명달 일체 지처하야 발보리 심하야 보조세가 안하며, 원컨대
일체 지혜로 이룰 것을 분명히 통달하고 발보리심하여 보리심을 내어서 세간을 두루 비추어지다라고 하며, 발보리심도 줄이면은 발심이고 늘리면은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 원상정념 삼세제불하야 최상열애가 상현재 상현재전하며, 원컨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항상 바르게 기억하며 정념하며 열애께서 항상 앞에 계신 줄로 참되게 생각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초바심 때는 혼자 방에 있더라도 신기동야라,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하고 여대 대빈하라, 부처님하고 큰 손님하고 같이 앉아있듯이 해라, 이런 게 나오죠. 상현 제전이라. 그것도 다 하음경에서 나왔네요. 제가 어떤 데 천수경도 하음경입니다 그랬거든. 천수경 나오는 구절에 하음경이 많이 나오거든요. 금강경도 하음경입니다 그랬거든. 법화경도 하음경입니다 그랬거든. 무슨 거 대도 안 하는 소리를 했었냐고. 반야심경도 하음경입니다. 김씨도 이씨도 박씨도 전부 당군자소입니다. 그러면 이해가시겠어요? 시성정각에서 천차만별로 다 뿌려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방금 이런 구절도 뭐 초바심 자경무이든지 전부 다 하음경이네요. 좀 지루하시죠? 진도가 나가니까. 저는 즐겁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되면 약간 발광을 합니다. 이렇게 발광. 그래요? 저는 절 같습니다. 원주 원만 정상 지라가야 원리일체 제마원적하며, 원컨대 원만하게 더욱 나아가는 뜻에 머물러 일체 제마원이라, 모든 마군과 원수를 원리 아주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려요. 멀리 여여지다라고 하느니라. 뭐 이것도 농담인데 잠을 조금 깨우면 그렇습니다. 해인 삼매 같은 경우도 그 싸그리 무드라 이러면 이제 사갈라 무드라 대해를 받아 했자 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도장 찍는 걸 갖다가 인주 무드라 무드라 하듯이 마하 무드라 하잖아요. 그 도장 인자거든. 해인 삼매도 외우기 쉬우려면 뭐예요? 싸그리 무드라 모두 다 찍게라. 이게 이제 하음경의 해인삼매입니다. 그 현수품에 나오죠. 해인삼매, 하음삼매, 종종삼매. 이해차에서는 삼매가 안 나오는 대신 해인삼매가 나오는 구절이 있는 품이 무슨 품이요? 이해차 현수품입니다. 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배웠는데 기억에는 없죠. 희한하게 다 까먹고 남인데 욕들어 먹는 걸 또 천재처럼 다 하나도 안 까먹고 다 기억을 하는데 공부는 어떻게 잘 기억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대목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덕 안주 불 심력지하야 보섭 중생하야 무유 휴식하며, 원컨대 부처님의 심력의 지혜를, 예, 여기 심력이라고 했을 때 열 가지 힘이라고 하면은 뭘 가지고 힘이라고 하냐면은 정도냐 사도냐 외도 삼매냐 진여 삼매냐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밤낮을 딱 특히 여일강 명조 견종종세 가듯이 분명하게 판단을 내려서 정사를 사정을 사정치 정정치를 가려낼 수 있는 힘을 심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자 대비심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해양 안 할 수도 없고 뭐 자비심이 갖춰지는데 저절로 이제 해양이 되는 것이죠. 예. 밤송이가 익으면 저절로 터져버리듯이 중생을 두루 심력의 지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하겠습니까? 중생을 두루 포섭하기를 어떻게 쉬지 말아지다 라고 하느니라. 예. 뜻이 이제 그렇게 착착착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덕 삼매하야 유제세계 호대 이어 세간에 무소염착하며, 원컨대 삼매를 득하여 얻어서 유제 세계어대 여러 세계에 다니되, 말랐고 여러 세계에 다니겠습니까? 각가지 중생들을 돌봐야 되겠다고 하는 자비심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어 세간에는
무소 염착이라 세간에 물들지는 말아지이다라고 하느니라. 그냥 우리 살림살이하고 거의 비슷하죠. 원주 세계 호대 무유 비념하야 교화 중생하야 향불휴시 익하며 원큰대 제 세계에 주하여도 머물러 있어도 무유 피염이라 필요하고 고달프지 않으며 교화 중생하야 중생을 교화하되 항상 쉬지 항불휴식이라 언제나 쉬지 말아지이다. 아까는 상자도 나오다가 항자도 나오다 계속 바뀝니다. 세종묘원품 보면 그런 게 더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원기무량사예방편하야 성취보살 부사의도하며 원컨대 한량없이 생각하는 지혜와 방편을 일으켜 보살의 부사이한 도를 성취하여 지이다라고 하며 여기서는 지혜와 방편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남을 치료할 수 있는 약 처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선지식이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원덕 제방 불미 혹지하야 신릉 분별일체 세간하며 원컨대 여러 지방에 제방에 미혹하지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길, 이런 사람을 뭐라 하죠? 수처 작주라. 어디에 가든지 살구꽃 핀 마을은 고향 같다 하는 것처럼 어느 지방에 있더라도 그냥 다 버려버린 사람은 그 자리가 그 자리죠. 여러 지방에 미혹하지 않는 지혜를 얻어. 이것은 병을 제대로 알면은 병을 제대로 파고들어 버렸다 이거죠. 어디서 원인이 생겨진지 남학 해학 회사 선사처럼 축 늘어져 있다가 아 병이 어디서 생겼느냐 팔다리가 늘어져서 당기지도 못하니까 야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업에서 왔다. 이 업은 어디서 왔지? 업은 미혹한 무명에서 왔다. 그래. 미혹한 생각에서 내가 업을 짓고 캄캄하니까 지혜롭게 못하니까 업이 거기서 무명에서 왔으면 무명은 어디에 달라붙어 있지? 무명은 본심에 달라붙어 있다. 마음에 달라붙어 있다. 그럼 마음은 어디 있지? 없느니라. 그러고 나서 병이 그대로 나왔다 하죠. 이 얘기를 반토막밖에 안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건 저 모릅니다, 그 이상. 모르는 걸 더 얘기하라면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2판, 4판 또 나왔네, 이제 보니까. 원덕 자제 심통지력하야 일념 중에 신령 음적 일체 국토하며, 원컨대 자제하고 신통한 지혜의 힘을 얻었어. 신통지력을, 자제 신통지력을 득했어. 일념 중에 순식간에, 잠깐 동안에 신릉 음정 다 꾸며버린다. 일체 국토를 모두 깨끗하게 장엄한다. 원덕 보입 제법 제법 자성하야, 이런 걸 이제 우리 흔히 법성토라고 얘기하죠. 법성토. 마음, 법의 성품의 자리다, 이 말이죠. 견 일체 세간이 실계에 청정하며, 원컨대 온갖 법의 성품에 두루 들어가 일체 세간이 모두 청정함을 보아지다라고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꼭 감고도 이렇게 환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귀를 막고도 깨끗하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뭘 뜬금없이 그렇게 거짓말 하냐는데, 우리 꿈꿀 때 눈 꼭 감고 보거든요. 꿈속에서 소리 듣는 것도 귀를 꼭 막고 듣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고 듣는 거 하고, 안에서 이렇게 갇혀진 입안에서 안입이 설신이는 하고, 바깥에 안입이 설신이 하고, 이렇게 같이 그걸 갖다가 능경에서는 부진근이다. 성 뭐라 하죠? 갑자기 수준이 와 이랬죠.
넘어가십시다, 뭐, 그죠. 자,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나. 원덕 생기 무차별지 하야, 일찰 중에 일체 차람에 원컨대 차별이 없는 지혜를 일으켜서 한 찰나 동안에 일체 세계에 들어가지다라고 하며, 원이 일체 찰장엄지사로 현시 일체하야 교화무량 무변중생하며, 원컨대 온갖 세계에 장무하는 일로서 모든 것을 나타내어 무량무변중생을 교화하여 지이다라고 하며, 원어 일불찰중에 시 무변법게 하고 일체불찰에도 신령여시하며, 일불찰중 원컨대 한 부처님 세계에서도 무변한 법계를 나타내고 모든 부처님 세계에도 그렇게 하여 지이다라고 하나니라. 원덕 자재대신통지하야 본응왕예 일체불토니라. 원컨대 자재하고 큰 신통의 지혜를 얻어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나아가 지이다라고 하며, 그러니까 일체 무애인이 일도 출생사라. 능경에도 공이 그렇게 나오고 하음경에도 똑같이 나오죠. 일체에 장애가 없는 사람, 무애인,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일도로 출생사라. 생사를 한 길로 벗어났다. 무념이죠, 무념. 일체 무애인이 일도 출생사라. 방금 그렇게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불자야 보살마. 여기서는 보리해양 끝났고, 그죠? 중생해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생해양을 한 꼭지만 열고 앞에 것만 열고 마치겠습니다. 불자야 보살마 하사리 이제 성근으로 원덕 장엄 일체 불구하며, 불자들이여. 앞에서 이제 반복돼서 뒤로 넘어온 겁니다. 보살 마사리 모든 성근으로 일체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하기를 원하며, 원덕 주변 일체 세계하며 원덕 성취 지혜 관찰 호대 일체 세계의 주변 두루하기를 원하며, 지혜로 관찰함을 성취하기를 원하되, 여위 기신하야 여시해양하야 여시위 일체 중생 하나 아니라. 자기의 몸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해양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하느니라. 뭐 아오데이하상 참선 자선이 같은 데도 다 그려놨죠. 모든 경전에. 왜 참선하느냐? 일체 중생을 위해서. 왜 경전 공부하느냐? 일체 중생을 위해서. 왜 하음경을 보느냐?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 해양 정신이 뭐 선사든지 강사든지 그렇게 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소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원력이 쭉 들어가는 건데, 여덟 구절만 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소위 원일체 중생이 영미일체 지옥 축생 염라 왕치하며, 이른바 원컨대. 여기서는 모든 저기 장애를 떠나는 걸 얘기하죠. 일체 중생의 모든 지옥과 축생과 염라 왕의 갈래를 길이길이 여여지다라고 하며, 원 일체 중생이 재며 일체 장애 지업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일체 장애의 업을 멸하여 지이다라고 하며, 원 일체 중생이 덕 주보심 평등지혜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넓은 마음과 평등한 지혜를 얻어 지이다라고 하며, 원 일체 중생이 어원어 친내 등신 섭수하야 계령 안락하야 지혜 청정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원수구나 친한 일을 등심 섭수라 평등한 마음으로 섭수하여
계령 안락이라. 모두 안락하고 지혜가 청정하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법화경 안락행품에는 안락을 이렇게 설명해놨죠.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빙벽을 올라가고 설산을 올라가고 계속 고통스럽고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안락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행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뭐 정진하고 배고프고 그 뭐 배설이염이라도 무연하시염이 아장의 여절이라도 무의구식염이라 하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고 죽고 뚫고 이러다 그것이 이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제 불행한 것이다. 그 도하고 같이 있으면 안락하고 도하고 같이 없으면은 괴롭다 이렇게 이제 역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도자 도 아자 이렇게 도는 도고 나는 내길로 이렇게 우리는 저부터라도 좀 더 편하려고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안락이라는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놨습니다. 그 대목에 법학의 안락행에 보면 일본 사람이 해석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세상에 꽃이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광화, 광어자, 여자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불광어자, 속일광자. 꽃만 피가 있고 열매 결과물이 없는 남에게 곡식 영향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광화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여화, 꽃이 하나 피면 반드시 하나의 사과나 매실처럼 과일이 달리듯이 있는 것을 여화 같을 여자 그런 꽃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꽃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실화가 있다. 이것은 화가 동시다.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는데 그것을 연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묘법연화의 안락행품에 설명을 해놨는데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연화처럼 여연화, 불착수, 심청정, 초피가 안락이다. 이렇게 설명해놨는 게 있었어요. 그 남 숙제해주다가 숙제해가지고 리포트 동국대 제출해놓은 그 도반 스님은 모르고 대신 서준 저만 오늘까지 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꽃은 세 가지가 있다. 광화, 여화, 실화. 아주 저는 그 대목에서 굉장히 어릴 때 통서 살 때인데 감명받았어요. 원일체 중생이 지혜원만하여 정강보조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지혜원만하여 지혜가 원만하고 청정한 강명이 널리 비춰지다라고 하며 원일체 중생이 사해성만하여 요진실의 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생각하는 지혜가 원만하여 진실한 이치를 알아지다라고 하나니라. 원일체 중생이 정지락으로 지구보리하야 행무량지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청정한 지락으로 보리를 구하여 무량한 지혜를 얻어지다라고 하나니라. 앞에 그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가 한량 없기 때문에 무량지라고까지 이제 해놨죠. 원일체 중생이 본능 현시 아는 주천이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널리 편안하게 있을 것을 나타내 보여지다라고 하느니라 해서 오늘 이제 거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